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4회 제3과목 기계유체역학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 평판을 지나는 경계층 유동에서 속도 분포가 경계층 바깥에서 균일속도 경계층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만 U는 라지 U 곱하기 델타분의 Y 델타분의 Y로 해서 주어진 거고요. 예. 경계층 배제 두께 델타 스타와 경계층 두께 델타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U는 평판으로부터의 거리 Y에 따른 경계층 내의 속도 분포 라지 U는 경계층 밖의 균일 속도다라고 주어졌죠. 그럼 배제 두께를 구하는 표현식 배제 두께 델타 스타는 인테그랄 1 마이너스 라지 U분의 스몰 U의 dy로 표현이 되고요. 0에서부터 델타까지 경계층 두께 내에서 배제 두께 구하는 표현식이 되겠죠. 정리를 해봅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델타까지 1 마이너스 델타분의 U는 U분의 스몰 U, 라지 U분의 스몰 U는 델타분의 Y가 되죠. 델타분의 Y의 dy 표현이 됩니다. 적분하면은 y 마이너스 두 배 델타분의 y의 제곱 해서 0에서부터 델타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델타 마이너스 두 배 델타분의 델타의 제곱으로 정리가 돼서 델타의 이제 2분의 예. 자, 델타 하나 없어지니까요. 2분의 델타가 되겠죠. 2분의 델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2분의 델타로 표현이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델타 스타는 배제 두께는 경계층 두께의 2분의 1.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1번은 답이 3번이고요. 다음 42번을 보겠습니다. 간 속에서 유체가 흐를 때 유동의 완전한 난류로 자, 난류라면 수도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원관 유동입니다. 간 속이니까 이제 원관으로 보고요. 원관으로 보고 손실 수도 HL은 달시 바이스바 방정식 씁니다. 란다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단 레이놀드 수는 4000보다 큰 상태여야 되는 거죠. 난류 흐름이니까. 자, 이때 이제 수도 손실은 속도에 비례합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속도에 비례한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2번이 맞겠죠. 이렇게 42번의 답은 2번으로 봅니다. 반비례는 아니고 자,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43번을 봅니다. 원관 내부의 흐름이 충류 정상 유동일 때 전단 응력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원관 속으로 완전히 충류로 발달하게 되면은 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전단 응력 분포는 1차 직선으로 전단 응력 분포는 이와 같이 분포를 하게 되죠. 임의 반경 R인 지점에서 전단 응력을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분의 R에 DL분의 DP 마이너스 DL분의 DP는 간 길이에 대한 압력 강하량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축에서는 0이고 전달 응력이 중심 축에서는 0이죠. 그리고 반지름 방향 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1차 직선으로 따가면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1번이 맞겠죠. 43번의 답은 1번입니다. 간 벽에서 0이다. 틀렸죠. 간 벽에서 적신층에서는 최대입니다. 포물선으로 분포하는 것은 속도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 단면 전체에 일정하게 나타난다. 일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응력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뭐 포물선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1번입니다. 1번이야.
자, 그다음에 44번을 봅니다. 2 메타퍼세크의 속도로 물이 흐를 때 피터 간의 수도 높이 h는 그랬어요. 이 h를 계산하라. h를 계산하라. h는 2지분의 v제곱이죠. 2지분의 v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점을 1, 2 이렇게 잡고 베르네이 방정에 적용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럼 2 메타퍼세크라는 속도는 이 자유표면으로부터 이 액주의 높이까지, 액주의 높이 h로 해서 계산이 돼요. 그렇죠? V는 루트 2JH, 2JH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H는 2분의 V제곱입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9.8분의 2의 제곱 해서 계산해주면 메타로 떨어지게 됩니다. 0.204 메타. 답은 3번이 됩니다. 44번의 답은 3번입니다.